빠르게 돌아가는 금융시장. 한결같이 당신과 함께 걸어온 금융지기가 있습니다. 1996년 설립 이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예금보험공사. 2011년 발생한 대규모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파산 저축은행에서 보유한 국내 PF 자산 723건을 공매, 경매, 회생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매각하여 총 4조 9천억 원을 회수함으로써 피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더 투명하고 건강한 한국 경제. 당신 곁에서 함께 신뢰와 혁신으로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온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국민 곁에서 함께 예금보험공사 클린페어. 국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합리적인 가격과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많은 투자자들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골프산업 활성화 타이밍을 포착, 행성 골프장 부지를 매각하여 벨라 45라는 명문 골프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45홀 규모의 럭셔리 골프장으로 탈바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부지 매입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 그 빚을 발휘하기를 기원합니다. 건축 제한 등의 제약이 있던 경남 양산 풍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매각 후 부산 경남 소재 대형마트의 핵심적인 물류 창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마트는 부산 경남 경북 지역에 점포를 출점 운영하고 있는데 적절한 입지에 물류센터 부지를 찾던 중 우연히 예금보험공사의 담보 물건을 접했습니다. 저희가 찾던 물건을 신뢰받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어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 부동산과 보유 부동산 중 전문 건설사와 시행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개인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와 가격대의 아파트, 복합상가, 중소형 상가, 개발 사업용 부지 등을 엄선하여 일괄 공매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는 2024년 예금보험공사 클린페어를 실시합니다. 2024년 예금보험공사 클린페어. 아파트 주거시설 3건을 매각합니다. 대표 물건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파라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94개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복합상가 8건을 매각합니다. 대표 물건으로는 충남 서산시 르셀 상가 24개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형 상가와 상업시설 13건을 매각합니다. 대표 물건으로는 서울 중구 황학 아크로타워 상가 3개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사업용 부지와 토지 12건을 매각합니다. 대표 물건으로는 충남 아산시 임야가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제프 쿤스, 조안나 바스콘셀로스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설치 작품과 회화 15점도 클린페어 기간 중에 옥션을 통해 즉시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 모두 완판돼서 피해 예금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공매 물건은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와 부동산 시장 환경, 주변 시세, 물건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입찰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고 매각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공공기관입니다. 입지 분석, 법률 제한 사실 등 매물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고 있어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번 예금보험사의 크림페어 부동산의 경우 특히나 최초로 공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유찰된 물건의 경우에도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와 가격대의 부동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 또한 투자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 클린페어에서 찾으십시오. 부실 PF 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부실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장과 소통하고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 곁에서 함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곁에서 함께 예금보험공사.